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충주시 교현동 중앙중학교 인근에 있는 1.5룸의 임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는 1.5룸은 2015년에 준공된 4층 원룸 주택 건물이 19개 가구 중 3층에 있는 서양의 주택이고요. 지금 보시는 주방시설에 욕실 화장실 하나, 그리고 조그만 거실에 방이 하나 딸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 상태는 아주 깔끔하고요. 이따 보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복도와 바깥도 아주 깨끗합니다. 장식장, 냉장고, 세탁기, TV, 인덕션, 에어컨, 신발장, 붙박이장, 셋탑박스 등 생활에 필요한 웬만한 것이 다 갖춰진 풀옵션이고요. 본 1.5룸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4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6만원인데요. 상하수도비, 인터넷비, 공용전기료, 바깥청소비가 관리비에 포함되고 전기료와 도시가스비는 개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5룸 내부의 주방과 욕실, 화장실, 그리고 서쪽으로 중간 사이즈의 창이 나 있는 거실을 보신 거고요. 여기는 1.5룸의 유일한 방이 되겠죠. 에어컨이 이 방에 설치되어 있고 북쪽 방향에 뒷베란다가 있고요. TV 다이를 겸한 붙박이장이 동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네요. 큰 사이즈의 채광창이 나 있는 널찍한 뒷베란다는 세탁실과 보일러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5룸 내부 모습의 영상을 마치고요. 잠시 후 총브리핑이 이어진 뒤 마지막으로 건물 바깥의 모습부터 엘리베이터 안의 모습까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1.5룸 바깥의 모습도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원룸주택 3층 투베이 1.5룸의 임대입니다. 충주시 교현동 중앙중학교 인근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요. 9평의 면적에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네요. 2015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 1.5룸의 내외부가 깔끔합니다. 서양의 주택으로 햇볕이 양도 많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이고요. 주행 1분 거리에 대로, 보행 10여분 거리에 대형 마트가 있네요. 본 1.5룸의 임대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 그리고 관리비 6만원 기준입니다. 이 영상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원룸 주변의 인프라를 대략이라도 알려드리고자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이고요. 이쪽 서쪽 방향 도보 5분 거리에 동사무소와 대형 스포츠센터가 있고 도보 7, 8분 거리엔 충주 최대 도심공원인 대가미공원이 있네요. 이쪽 북쪽 방향 도보 3분 거리엔 중앙중학교가 있고요. 주행 2분 거리엔 롯데마트 터미널과 연수동을 잇는 계명대로가 있습니다. 이쪽은 동쪽 방향이겠죠. 멀리 계명산이 빼꼼 보이네요.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도로 건너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 중이고
도보 7, 8분 거리엔 주켓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요 원룸주택 건물은 2015년 12월에 철권조로 준공이 되었고요. 총 19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 방향인데 다행히 큰 건물이 없어 남향이 트여있는 셈이네요. 주차 대수는 옥내 6대, 옥외 8대로 총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4층 원룸 건물이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바깥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중이고요. 엘리베이터가 반짝반짝하죠. 내부는 더 반짝반짝합니다. 지금까지 원룸 주변의 인프라에 대한 설명과 건물 내부의 모습을 살짝 보여드렸고요. 끝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살짝 보여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